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영양 보충하러 왔습니다.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아요 지금. 갈비 돼지갈비예요. 소갈비도 파는 줄 알았는데 소갈비 안 팔아서 돼지갈비 먹고 소갈비 먹어야 되는데. 자, 먹어. 일단 먹고 또 찍을게요. 먹어야 되니까. 이만큼 되게 남았고, 이게 메뉴판 보면은 2도갈비. 3인분 시키면 1인분 더 준다 해서 주고 2도갈비 시켰고요. 파란 거 갈게 그만 올려야 돼. 여기까지 올리고. 좀 항상 건강하니까, 몸이. 여러분, 오게티를 발견해 보세요. 방금에 이제 같이 동석한 분이 오게티를 발견했어요. 메뉴판에서 오게티 한번 발견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. 추첨해 가지고서 문화상품권 250원짜리 하나 드릴 테니까. 일단 잘못한 것 같은데 무갈비가 300g인 것 같아요. 300g. 그래서 여러분,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. 영어도 중요하지만 수학이 중요한 거예요. 오케이. 놔둬. 내가 잘할게. 이번에는 왕갈비, 지금 이거 2도갈비니까 왕갈비 또 시키려고요, 좀 이따.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몸이 허약해져서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요. 몸이 좀 많이 안 좋아. 아우. 먹는 거 맨날 먹는데 뭘 또 찍어 먹는 거는. 이런 거 상추 하나 남은 거 보여드리고. 네. 여기 뭐 잡채 더 없나요? 잡채 떨어졌어요. 떨어졌어요? 네. 아. 아. 진짠가? 진짜 같아? 네. 잡채가 떨어졌다는데. 잡채 좀 많이 만들지 그래. 많이 만들면 되잖아. 이거 봐봐. 아이고. 이거 뭐냐면 아이고. 아까 이거 아이고 늦췄다. 다시 찍어야 되겠다. 하나 더 시키면 돼. 또 시키면 돼. 뼈다구에 감싸지. 왕갈비라서 좀 달라요 이게. 싸구려가 아니라 왕갈비. 이런 11,500원이면 싼 건데. 예, 이게. 제가 무슨 뭐 먹방 하는 건 아니고 영양 보충하려고 몸이 안 좀 허해가지고 영양 보충하려고 날도 추워지고 해서 다이어트로 인해서 이제 많이 지금 허약해졌기 때문에 영양 보충하는 중이에요. 돼지갈비로다가 이해해주세요. 왕갈비라는데 뼈다구가 있어. 항상 왕자 들어가면 꼭 뼈다구가 있더라고. 뼈는 이거 뭐 개나 갖다 줘야 되는데. 그대로 들고 있어. 이 상태로 들고만 있어. 누르지 마. 이제. 좀 이따가 냉면 시킬 거니까 냉면 보여드릴게요. 냉면. 이번에는 2도 갈비를 1인분 더 추가했어요. 총 7인분이네. 옛날에는 혼자서도 막 7, 8인분 먹었지만 지금은 둘이서 둘이 먹은 거예요. 둘이.
지금 다 냉면 나오면 또 시켜드릴 거니까 기다려요. 여러분 왔어. 후식 냉면 5,000원짜리야 이게. 왔어 여러분. 가위도 왔네. 잘라놓을게요. 아. 식초 좀 부어놓고 겨자가 저쪽에 있어. 겨자 저 옆에 옆 테이블. 어휴 씨, 옆 테이블에 있어. 나 아까 분명히 노란색으로 봤거든? 여자 아 식초야 식초. 그러네. 씨, 아무튼 겨자도 안 갖다 주냐? 불러서 아 됐어. 다시 안 올 거야. 고긴 다 먹었고 냉면만 있네. 수요일날 또 저기 팔당 가서 자전거 타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이거 다 먹었어요. 수요일날은 탁구장을 갈까 아니면 자전거를 또 그냥 가서 탈까. 어차피 향수 사러 서울 가야 되거든요. 존 바바토스가 새로운 게 나왔어. 아티산이 향수 사러 어차피 내가 가야 돼 서울에. 신상 향수. 냉면 먹을만 하네. 요쯤까지만 하고서 끊을게요 여러분. 또 사인 해주러 가야 돼요. 사람들 줄 서 있어요. 사인 받으려고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내가 쪽팔려?